아니 어디 가십니까 부장님? 그 발령 첫날부터 무단 결근하고 그러시면 진짜 큰일 납니다. 아니 무단 퇴사다. 마케팅 3부로 갔느니 회사를 때려치우지. 끄라 나우스 끄라 철없대 대부장님. 파워그룹의 유일한 후계자 백마탄. 모든 타이틀을 내려놓고 이곳 가우스에서 새로 시작한다. 진정한 독립을 향해 가자 백마탄. 백마탄 도련님! 선배님, 노인대 에어컨 시안 다 완성했는데 보내드릴게요. 출근해서 볼게요. 죄송해요, 이미 전송 중입니다. 알겠어요. 아... 취소할까요? 진짜고요. 그럼 취소 안 하겠습니다. 네. 시안에 대해서 짧게 설명해 드릴까요? 아니요. 네, 그럼 길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시안은 소비자의 실생활과 밀접한 스토리를 담아내 공감대를 자극할 수 있도록 구성한. 하도 시달렸더니 저 한참까지 들리네. 일 크고. 아, 진짜. 잠깐만. 와, 이 새끼. 이거 일부러 나 매기는 거 아니야? 그냥 죽여버려. 나래 선배? 상식 씨. 설마 선배. 이사했던 집이... 아! 우리 집인데요. 여기 있는데? 선식 씨는 자취한 데가 어디예요? 말도 안 돼. 아, 씨! 와! 누구세요? 왜 그래요? 뭔 일 있어요? 우리 집에 뭐가 있어? 뭐가요? 뭐가 있는데 선배 얘기를 해봐요. 우리 집에 뭐가 있다고요? 선배 경찰에 신고부터 해야겠어요. 경찰이가? 야, 이 도둑놈의 새끼 그새 여기저기 다 뒤집어 갔나 봐요. 도둑이요? 와, 집을 진짜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놨네. 선배, 이 정도면 선배 몸 안 다친 게 다행이에요. 제가 빨리 경찰 부를게요. 왜요, 도둑 이거 잡아야죠. 내가 잡으려는 거는... 거미예요. 거미요? 그럼 이거는? 아니 이거는 내가 그냥 아직 정리를 못한 거죠. 선배 이상한지 일주일 넘었잖아요. 바빠서 정리할 시간이 없었어요. 맨날 칼퇴했잖아요. 퇴근해서도 업무가 많았어요. 선배, 먼지예요, 먼지. 아니,
집에서 어떻게 이만한... 너무 끔찍해. 진짜 끔찍한 건 따로 있는 거 같아. 미팅이 오늘이었구나. 매튜. 쏘리, 허리 업 플리즈. 마이 네임 이즈 상식 앤... 외국인한테 영어로 얘기해야 한다는 생각, 편견이다. 어휴, 한국말 엄청 잘하시네, 매튜. 매튜가 본명이에요? 왜 내 이름은 매튜가 아닌 것 같냐? 그것도 편견이다. 죄송해요. 그냥 뭔가 스잘? 아지즈? 뭐 이런 이름이라고 생각을 해서 죄송합니다. 내 이름은 아지즈다. 그 집은 어때요? 아지즈 다닌다는 학교랑도 가까운데. 나쁘지 않네. 좋아. 그 여기는 층간소음도 없어요. 이웃들도 다 조용하고. 아지즈는 조용하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여기 사시면... 왜... 얼마 전에 이성 옆집 사람인데. 아지즈처럼 시끄러운 이웃은 싫다. 저도 싫어요. 나가봐야 되는데 미치겠네. 상신, 5만 원만 깎아주면 아지즈가 해결한다. 진짜요? 어떻게? 딱 기다려. 저 아지즈. 뭐야? 누구세요? 상식 씨는요? 난 아지즈. 그는 이사 갔어. 이사 갔다고? 무슨 소리야? 내가 아까도 분명히 봤는 거지. 잠깐만요. 제가 부탁이 하나만 있는데요. 거미 한 번만 잡아주시면 안 돼요? 안 된다. 바이. 제가 진짜 거미를 너무 무서워해서 그래요. 진짜. 아지즈는 더 무서워한다. 바이. 숨긴다. 치워라. 서 잘려. 안 숨쉬라. 삼삼삼삼. 진짜 아지즈 고마워요. 아지즈 덕분에 조금만 조용하겠네. 바로 입주하시죠. 이사 언제 가능해요? 지금. 어? 말 편히 해라 룸메 앞으로. 여기 내 방이야? 거기는 내 방인데. 나 닭꼬치 먹어야 된다고요. 닭꼬치 아가씨. 지금 많이 취하셨습니다. 이제 그만 귀가하시죠. 지금 당장 닭꼬치 먹어야 된다고요. 닭꼬치는 댁에서 드시죠. 닭꼬치 먹어야 된다고요. 가까우지 마! 닭똥집? 이게 어제 일의 전부입니다. 안녕히 계세요. 제가 받은 정신적 피해와 신체적 상해는 잊지 않겠습니다. 다만 포장마차 파손 금액과 대절 비용, 제 수트 세탁 비용을 청구하오니 아래 연락처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이 일은 조용히 해결하고 싶습니다. 포장마차 대절, 파손 청구서 비용 80만 원, 의상 세탁비 및 수선 청구서 520만 원.
아가씨, 뭔 일인지 몰라도 힘내요. 아저씨, 여기서 더 힘내면 큰일 나요. 저는 힘이 너무 세요. 너무 세서 문제라고요. 상치, 아저씨. 샤워를 너무 오래 했지. 아, 아까 옆집 먼지 구덩이 청소하느라고 씻어도 막 나오는 것 같아. 아니, 나 지금 사실 좋아하는 여자분이랑 술 한잔하러 간 거거든. 아, 근데 오늘따라 막 이렇게 막 떨리는 것 같고 좀 이상? 오늘인가? 아니, 아지즈. 나 사실 요새 고백할 타이밍 찾고 있었는데 오늘인 것 같아. 나 오늘 되게 운 좋은 날 같아. 봐봐, 아지즈 같은 좋은 룸메도 만나고, 그리고 나 회사에서 되게 괜찮은 후배도 한 명 들어왔거든. 진짜 완벽한... 아, 완벽하지 않아. 흠이 하나 있었네. 옆집 질문살인마, 진짜. 아, 나 아지즈 아니었으면 진짜 계속 시달렸을 거야. 상치. 그 옆집 사람이 사실 나 회사 같은 팀 선배거든? 성격이 진짜 말도 못해. 성격이 어떤데? 아, 일단 연애는 절대 못해. 성격 진짜 더럽거든. 근데 그 선배가 또 어떻게 보면 일관성은 있네. 집도 더럽고 성격도 더럽고. 아유, 아직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아직 산책할 시간이네. 상식, 아까 그 5만 원 약속 꼭 지켜라. 꼭 지켜야 된다. 뭐야, 쟤? 돈도 안 넣고 남의 자판기에서 지금 공짜로 빼먹으려고 그러는 거야? 아니, 가정교육을 대체 어떻게 받은 거야, 부모한테? 아버지, 어머니! 전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제 걱정하지 말고 편히 지내십시오! 아니, 뭐 막말로 뭐 부모 없다고 막 저래도 되는 거야? 강도야? 도둑놈이야? 사장님이야. 어? 왜? 아이, 들어가서 일이나. 그러니까 감시는 그만두십시오! 김 비서님도 그만하십시오! 지금 나 보는 거 아니야? 들켰어! 숨어! 네, 숨어! 오. 드론을 숨기라고. 네, 드론을 숨기겠습니다. 아, 진짜 안 되겠네. 아. 역시 강미 씨가 딱입니다. 나타난다. 어머니. 아가씨 누구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마탄 씨 직장 동료 권강미. 직장 동료가 이 밤에 단둘이 집에서. 어머님, 진정하시죠. 강미 씨는 그냥 짐 정리를. 짐을 풀어? 왜? 살림 차리려고? 너 동거하려고 집 나간단 거였니? 아, 오해세요. 저는요, 어머니. 이건 이 어머니야! 아, 제가 동체 시력이 좋아서 죄송합니다.
아들이 나를 막아? 적당히 해주세요, 어머니. 카펫 젖으면 꿉꿉한 냄새 납니다. 직한 걸. 네가 감히 우리 순진한 마탄이를 꼬드겨? 어떻게 있으면은 그저 아주 매운맛을 봐야 정신을 차리지. 김비서, 당장 나가서 김치 사오세요. 배추, 총각, 알타리 갓, 그리고 석박지 물러준 걸까요? 배추. 제발 어머니! 김치는 닦기 힘듭니다. 오해해서 미안해요. 직장 동료라고 진작 말을 하지. 100번은 더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마탄이 도와준 줄도 모르고. 김비서. 네. 그리고 이거 받아요. 고마워서 주는 거야. 얼마 안 돼요. 이거밖에 쓰지 않나요? 어? 어?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 진짜 괜찮아요. 이런 돈 안 주셨... 이걸로 강민 씨 빚은 일부 정리하죠. 나머지는 다시 얘기하시고요. 빚? 그러면 그렇지. 돈을 보고 우리 마탄이를 꼬셔? 어, 천박한 것. 감히 우리 집안을 뭘로 보고. 김비서, 나가서 김치 가져오세요. 김치! 미안해요. 내가 요즘 그 드라마 시아버지는 내 남친 그거에 푹 빠져서. 봤어? 김치 챙겨갈래요? 여기 김치 아주 맛있어. 어머니. 그리고 마탄이 넌 그깟 푼 돈 때문에 우리 아가씨를 집까지 불러서 일을 시키고 말이야. 파워의 주인 될 사람이 그러는 건 아니지? 파워요? 파이어워크 불꽃놀이. 아직도 그렇게 불꽃놀이를 좋아하네요. 귀염둥이. 이거 파워라고. 기기를 해서 주웠어요. 왜 어머니는 남의 물건을 주워서. 이거 쓰세요. 파워. 이래서 유전이 무서운 겁니다. 눈치 못 챘겠죠? 걱정 마. 이 땅 원룸에 사는 신입사원은 누가 파워의 후계자라고 생각하겠니? 마탄씨, 파워에서 왔어요? 죄송합니다, 사모님. 제가 오로라 아가씨로 착각을 해서 그만. 아, 그래도 도련님이 백조원 회장님 자제분이라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대박! 마탄 씨 아버지가 백조원 회장님이에요?